어느 사형수의 최후의 5분이라는 이야기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.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 12월 반체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세면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에 서 있었습니다.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. 그는 그 5분 동안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고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. 그러나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명령으로 사형이 멈추고 유배를 보내라는 전갈이 도착했습니다.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시베리아에서 보낸 유배 생활 동안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. 그는 죄와 벌, 카라마조프의 형제들, 백치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기고 세계적인 문학가로 인정받았습니다.